네, 이번 시간은 저희가 D코드를 한번 같이 잡아볼 건데요. 자, 핵심은 왼손의 엄지를 6번 줄 두 번째 프렛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. 6번 줄을 만약에 오른손이 연주했을 시 그냥 치면 소리가 울리겠지만 이 울리지 못하도록 왼손 엄지를 6번 줄에 살짝 갖다 대어서 6번 줄을 건드려도 음이 울리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. 자,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코드표를 보시고 자, 1번 손가락은 3번 줄 1, 2, 3번 줄에 하나 두 번째 프렛을 꽉 눌러주시고 자, 이제 2번 손가락은 이 상태에서 1번 줄 맨 아랫줄이죠. 1번 줄 두 번째 프렛을 꽉 눌러주시고 마지막 3번 손가락 2번 줄 1, 2번 줄에 하나 둘 세 번째 프렛 1, 2, 3번 프렛을 세 번째 손가락을 눌러주시고 핵심은 왼손의 엄지 6번을 막아서 연주하면 D코드가 되겠습니다. 자, D코드는 네 줄만 치는 D코드도 있고요. 다섯 줄을 다 치는 D코드도 있는데요. 가능하시면 네 줄을 치는 D코드를 해주시면 좋아요. 오른손이 네 줄만 연주를 하는 거죠. 잠깐 오른손을 잠깐 보면 이렇게 기타가 6번부터 5, 4, 3, 2, 1 있는데 이렇게 다 칠 수도 있지만 아래 네 줄만 치시는 연습을 따로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D코드의 핵심은 왼손의 엄지와 오른손 네 줄을 쳤을 때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